속보. 승진이요? 완전 싫은데요? MZ세대 직장관. 승진보다는 워라벨.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수란 1 플러스 1은 0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승진이요? 완전 싫은데요? MZ세대 직장관 승진보다는 워라벨이었습니다. 직장 문화도 세상만큼이나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요즘 MZ세대 직장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이 또 중요해지면서 딱 월급만큼만 일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먼저 나서서 아이디어 내는 것도 잘 안 하고 새로운 제안도 하지 않고 딱 지시받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 욕심이 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워라벨을 지키면서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건데 옛날처럼 뭔가 직장에 뼈를 묻는 직장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예 하지만 또 일을 잘 해야 워라벨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평가를 항상 하니까 근데 이제 주어진 일은 워낙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 그들의 동기부여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죠. 예. 일에 아주 몰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면은 온몸을 다 바쳐서 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뭐 부동산 가격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월급과 차이가 나면서부터 이런 쪽으로 또 강제로 흐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배텐 월드컵을 하는 날입니다. 서로 지지 않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날인데요. 배텐 월드컵 주제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제로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가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텐은 카카오TV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고릴라 혹은 카카오TV를 켜고 편한 걸로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선물 소개해 드리죠.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의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근황이 없는 게 근황인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통 근황 토크를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 때문에 하게 그렇죠. 되는데 작가님들이. 근황이 별로 딱히 안 나와가지고 SNS를 제가 한창 할 때는 네. 제 계정만 좀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요즘 잘 거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책 아이디를 우리 메인 작가에게 알려줬는데 거기도 딱히 근황이 없다. 아니 저희 작가님한테 그 아이디를 알려드리고 난 뒤에 딱 일주일 동안 바빴어요. 원래는 많이 하는데 딱 안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작가님. 제가 좀 더 근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가 왜 근황이 없냐고 하신 분 있고 저희 SNS를 제가 많이 한다 그 말은 마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마감 안 하고 주로 이게 취재 공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리서치 그 SNS를 할 시간이 없네요. 이종모 작가의 근황은 넉살 결혼식 참여, 그죠? 참석. 아, 그렇죠. 축하로 갔죠. 예, 저 대신 감사합니다. 대표로 갔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지혜님하고 예. 예. 아, 신비주의냐고 하신 분도 있고. 클통령은 이제 끝난 거예요. 클통령. 라디오 같이 간간이 그냥 틀어놔요. 가끔 좀 잠 안 올 때 틀어놓고. 근데 예전 같이는 많이들 안 하니까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그 엄청 열풍이 부는 듯하다가 약간. 아 그게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격리하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못 나오고 좀 외로울 때 거기로 다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좀 풀렸잖아요. 다들 그런가요? 만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털까지마님. 이집 가수로서 털종범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최애곡은 뭔가요? 요즘 최애곡 어텐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한동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거 있거든요. 상대방의 그 플레이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요즘 상태 맞추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에 무슨 노래를 듣는지 이렇게 봤더니 제 요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아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근데 저는 이제 곽진원 김필님 버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던. 이제 요즘 굉장히 마음속에 걱정이 많아서.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과연 난 사기작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아. 만화가로서 이제 어떤 그 경력 단절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많이 있죠. 창작의 고통과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버무려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배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1집을 끝내고 활동 끝난 다음에 이제 2집을 준비하는 가수들이 겪는다는 그 창작의 고통인가요? 1집이라고 하기에 너무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웹툰 작가는 이제 10년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 뭐든지 약간 지금 제가 마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력이 확 바뀌는 시기래요. 다 제 주변 작가님들도 이제 약간 앞날을 걱정하는 시기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주펄 작가님 같이 훌륭하게 전직에 성공한 분 이런 분들은 걱정 없죠. 침테크. 침테크. 예. 그런 분들이야 뭐 완전히 그 클래스 변경을 성공을 하셨지만 자칫하면 이제 망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이종범 작가 걱정은 쓸데없는 네. 걱정인 것 같은 게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박리담회잖아요. 그거를 프레이밍을 다르게 가야죠. 아 이게 예. 지금 이게 다트 하나만으로도 유튜브 몇백만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 이게 예. 또 다재다능한 사람이 밥 굶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항상. 그러니까 아, 너무 싸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예. 재즈인으로 전직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좋네요. 털창맨 개명 추천 하차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자 아무튼 요즘 최애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배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배텐러들을 위한 맞춤 주제라고 지금 여기 대본에 써있는데요. 바로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광역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역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거는 처음 봤다. 도발 성공.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다. 후보 2 핸드폰 배터리가 오래 간다. 후보 3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된다. 후보 4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다. 후보 6. 친구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진다. 후보 7. 밀당으로 감정 소비를 안 해도 된다. 후보 8.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이제 가장 슬픈 게 네. 이것도 있었다가 없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커플이 돼본 적이 없는 분들이 수두룩한 게 배텐이라.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 이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봐야 재밌거든요. 이 빌런 월드컵이 한 2주 연속으로 약간 대박을 쳤던 이유는 다들 감정이입하기 좋은 소재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해야 되는 주제일 수 있어요. 어떤 분께는. 그래도 커플이 더 좋은 거죠? 저는 몰라서 물어봐요라고 하는 스피드네컷도 있었고. 진짜 승자시네요. 예. 오늘 배텐 월드컵 들으면서 연애하면 이런 게 불편하구나라는 간접 경험.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학습. 반대로. 예. 반대 효과. 예. 어떻게 보면 배텐러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가가 거격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님.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종모 작가는 유부남이신데. 저도 이제 연애를 했겠죠. 당연히 유부남이니까 연애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의 어떤 뭐 짧은 경험으로나마 여기서는 굉장히 권위자가 되는 기분인데요. 아내께서 혹시 배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이게 잘 챙겨 듣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오늘 방송 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아, 물론입니다. 저희는 다 서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 7년 차 만난 지 11년인데 그런 건 뭐 감춥니까? 다 알죠. 알겠어요. 그래, 전 책임 안 지겠습니다. 아유, 먼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눈치를 안 보고 놀러 다닐 수가 있다. 커플일 때는 대부분 함께 놀러 다니거나 허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놀러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외박하고 놀러 가게 되면 여친 눈치 엄청 보입니다. 허락받기도 힘들고요. 놀러 가도 뭐 하는지 보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예쁜 데 가면 생각나고 여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반대 의견은요. 눈치 보이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친 때문인지 그 상황이 찔리는 건지.
저는 친구랑 놀러 다니는 것보다 여친이랑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고백했어요. 지금은 아내가 됐습니다. 이거 해피엔딩이네요. 그래요. 눈치를 안 본다. 이게 솔로여서 좋은 점이다. 근데 뭐 대부분 베텐러들은 근데 네. 허락을 여친에게 안 받는 거는 맞지만 네네.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1박 2일로 외박하고 놀고 하는 거는 어디 가니? 그죠. 이제 그 허덜이 더 무서워요. 지금 왜 나가니?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어딜 가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독립한 솔로만 예외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독립했는데 솔로인 경우. 그죠. 그런 베텐러들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후보인데. 그게 아니면 완벽히 독립했는데 솔로로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일이 많아. 바빠.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은 어차피 여기 그렇죠. 해당이 안 됩니다. 놀러 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돈 좀. 뭐 어디 쓰려고?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놀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기엔 약간 외통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베텐러들은 씻기 시작하면 어머니께서 놀라거든요. 어디 가니? 근데 요거를 어머님이 좋아한다. 그럼 약간 이제 약간 위기인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때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좀 위기 신호. 그렇죠. 삐약삐약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통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 놀러 다니는 건 다 돈 깨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돈 안 쓰고 노는 게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핸드폰 배터리가 오래 간다. 연인과 연락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닳죠. 하지만 솔로일 때는 누군가와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서 배터리 닳을 걱정이 없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여친이랑 계속 땡톡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배터리도 빨리 닳기는 하더라고요. 퇴근할 때는 배터리가 충분했는데 통화하면서 집에 가다 보니 15% 남았더라고요. 여친 만나면 카페에서 같이 폰 게임하는데요.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필수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밥 먹으면서 배텐 보고 운전하면서 배텐 듣고 솔로도 배터리 금방 달아요. 밖에서 만날 여친이 없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폰만 하네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기를 꽂고 삽니다. 근데 약간 이 찬성 의견을 보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험치가 많이 쌓여 계신 느낌이 좀 드네요. 그냥 상상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툰 적이 없는 후보입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즐길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 세상에 이 폰이 뭡니까?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창이잖아요. 네. 이제 거의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굳이 통화를 안 해도 영상 보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금방 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죠? 배터리가 꼭 연인과의 톡 때문에 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뭐 여친과 카페에서 폰 게임을 같이 한다? 조금 수상한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이거 제가 보기엔 약간 상상인 것인데. 것 같고. 예. 그냥 배텐 듣는 베텐러들이야말로 진짜 폰 배터리가 빨리 닳고요. 그럼요. 예. 웹소설 보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네, 웹툰 보고 땡튜브 보고 그리고 특히 그 가차를 뽑는 게임들 몇 개 하다 보면 완전 자동전투 좀 돌리다 보면 금방 답니다. 쭉쭉 답니다 진짜. 그렇죠. 예. 이게 폰은 현 시대의 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뇌이자 심장입니다. 거의 매장하듯이죠. 예,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은 뛰잖아요, 사람이. 예. 그렇죠. 뇌도 계속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럼 배터리가 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된다. 연인과 밥 먹을 때는 의견을 맞춰가면서 먹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는 평양 냉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친이 평냉을 싫어해서 사귀는 동안 평냉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편식이 심해서 못 먹는 음식이 많아요. 먹기 싫다고 말할 때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여친이 잘 먹는 거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집에서 혼자 먹으면 되죠. 여친 있는 애들은 맛집을 찾아다녀서 맛있는 거 더 잘 먹고 다닙니다. 그렇죠. 보통 요거, 맛집 리스트는 남자분들보다 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리스트업을 해놓거든요. 그건 사실 정말 트루죠. 예. 트루고 이건 제가 보기 이것도 약간 그 가상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다. 뭐 CC다. 그럼 학식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매 끼니를 같이 먹을 정도로 같이 못 다닙니다. 반드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끼니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다. 네. 그리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어차피 저녁 때는 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네, 데이트를 그렇죠.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네. 없어요 일단 그렇게. 그렇죠.
그 이 정도의 문제가 될 정도면 일단 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디는 여친 있든 없든 저런 걱정 안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 맛집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맛집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뭐 리스트업을 상대방이 해놓으면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잔뜩 때려 먹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좋아. 예. 때려 먹는단 말 이상적이네요. 저는 맛집을 이렇게 딱히 리스트업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맛있게 입에다가 넣기 때문에. 일단 맛있으니까 그죠? 예. 맞아요. 무조건 만족이죠. 오히려 좋아.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트에 돈 쓸 일 없는 솔로들은 집콕하며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기념일이랑 생일마다 선물 챙겨야 되지. 데이트 해야 되지. 다 돈이더라고요. 솔로가 되니까 배달 음식비를 빼곤 하나도 안 들어요. 밖에 안 나가니까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돈 모아서 저 이번에 차 바꿨습니다. 오. 반대 의견은요. 친구를 만나느냐 연인을 만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돈 쓰는 건 솔로일 때나 커플일 때나 비슷합니다. 땡큐브 프리미엄, 땡플리스, 와땡, 웨이땡, 디지땡 플러스 다 보는데 돈 같이 내던 여친이 없어져가지고 혼자 다 내요. 요건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연애하시는 분들 돈 모기 좀 쉽지 않아요. 아 가끔 가다가 같이 통장 만들어서 같이 돈 모으자라는 커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물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만화가 커플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둘 다 없으니까. 데이트 통장. 그렇죠. 만화가 연애하다가 만화가 부부가 되신 분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학생 때 많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예외적인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여친이 없더라도 게임 같은 거에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과연 절약인지. 왜냐면 허한 마음을 소비로 달랠 수도 있거든요. 음식에 쓰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건 취미와 연애하시는 거죠. 예. 음식과 연애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커플이든 아니든 제가 먹고 싶은 어떤 세트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세트는 그냥 혼자여도 시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님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연애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음식과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연애를 하는 거죠. 자, A조.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다. 핸드폰 배터리가 오래 간다.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솔로여서 좋은 점 1, 2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제일 그래도 약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어떻게든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잖아요. 연애하면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올라갈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절약이 되죠. 아무래도 데이트 비용 자체는 나가서 외식이고, 그죠. 뭐 여행을 다니고, 선물을 사고. 물론 결혼하면 그때부터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둘의 그 수입을 모두 이제 모아서 관리하니까. 근데 그때 연애한다고 막 돈 막 못 쓰거든요. 육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동 재산으로 더 많이 깨지지 않을까요? 애가 태어나면 많이 쓰죠. 예.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좀 모을 수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대출을 갚죠. 어찌됐건 내가 쓰는 돈 보금자리 마련해야 되니까. 그죠. 어찌됐건 내가 쓰는 돈은 없다는 건 똑같아요. 이걸 절약을 해야 되나? 미래 자산을 불리는 거니까. 그죠. 절약은 절약이죠. 그지 어디 안 날라가니까. 그래요. 자, 돈 절약. 그리고 2위는 뭐라고 보세요? 아, 2위. 핸드폰 배터리는 이거 사실 너무 네. 지엽적인 거죠.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밥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혹은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닌다.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게 그나마 연애를 길게 하다가 이제 막 연애 졸업하신 분 계세요. 막 끝내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온몸으로 표현하는 즐거움 요소는 1번이긴 합니다. 제 그래요? 주변에 친구나 후배들을 보면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눈치 보고 허락받고 아 그날 내가 알아볼게. 그 어떻게든 상황을 볼게. 상황을 보긴 뭘 봐. 일단은 그 상황을 끝내고 졸업을 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죠. 주도를 하죠. 놀러 가자고.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약간 1번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배터리는 빼고 먹고 네. 싶은 걸 먹는 것이냐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것이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는 둘이 같이 가서 먹는 거 대부분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러 다니는 걸 왜 여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예.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일단 그냥 기본 질문인데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제 얘기는 아니고 예. 제 주변에 이제 수많은 커플 후배들 보면 야, 독점권을 행사하는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치권 행사. 아니 놀러 가서 뭐 이상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유치권 그냥 여행 중 갔다 오겠다. 아 독점권 유치권은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이상한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내 거다라는 어떤 깃발 꽂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나 없이 논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가끔 보면은 제 얘기 아닙니다. 특 본인 얘기죠.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거 빨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네, 배디어 친구가 듣고 네.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조 결론을 못 냈어요. 저는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다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놀러 다닌다, 핸드폰 배터리, 먹고 싶은 거, 돈 절약. 네. 여기서 놀러 다니는 거.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 중에 한 명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연애는 독재자 둘이 만난 거야. 독재와 독재가 만났기 때문에 절대 민주정이랑 있을 수가 없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가 놀러 가는 거 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일단 내 눈치 봐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뭐 어지간히 많이 오래 만나가지고 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거는 다르지만 보통은 눈치를 보죠. 눈치를 안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보통은. 야, 베텐에서 알랭드 보통이 언급이 되다니. 그렇죠. 예. 그나마 제가 연애를 좀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목요일은 목요일이네요. 토요일이니까요. 자, 성재와 성재가 만난 것이다라고 하신 분. 아니 근데 성재 바이 성재 느낌의 커플이라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적당히 4시간 쓰고 우리 만나서 만날 때만 신경 쓰고 약간 이렇게 공화정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합니다. 지금 대장님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자신과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 이해하실 거예요. 예. 돈을 절약하는 거랑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거. 먹고 싶은 거는 아니 사실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네. 데이트를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했어요. 네. 그럼 집에 들어와서 야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잠깐만 솔로몬인데요? 그렇죠. 지혜의 말인데요? 한 끼를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이왕인데요? 네. 같이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메뉴를 하나 추가하면 되고 못 먹었느냐 못 야식을 먹어라 그날 끼니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야, 진짜. 아 근데 그런 사람도 짱이다. 있어요. 데이트하고 들어와서 데이트할 때 심지어 그 술도 한잔 했는데도 네네. 들어와서 나만의 술을 한잔 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있죠. 나만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네. 돈을 절약할 수 있다. 1위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다.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솔로에서 좋은 건 월드컵 두 번째 B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번은요.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커플들은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쉬고 싶어도 연인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는 평일에 쉬어서 여친 퇴근하고 만났는데 여친이 피곤해서 집 간다고 하면 서운했어요. 쉬지 말고 나 만나줘야지. 진짜 피곤한 날에도 데이트를 해야 돼서 늦잠을 못 자니까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집돌인데 여친은 박순이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여행 가고 주말엔 데이트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반대 의견은요. 솔로라 집에 있으면 쉴 수 있을 것 같나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더 바쁩니다. 여친 있을 땐 전시회도 가고 카페도 가고 재밌게 주말을 보냈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어요. 그만 쉬고 싶어요. 주말, 휴일 네. 뭐 이럴 때. 예. 근데 이제 쉬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놀고 싶을 때 혹은 여행 가고 싶은 주말이 더 많을까요? 그죠. 약간 그 인생 몇 페이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막 취업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취업하고 이럴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안정기가 오면은 아무래도 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겠죠. 불꽃 축제 한다 그러면 그죠. 괜히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벚꽃놀이 간다. 맞습니다. 단풍놀이 간다. 맞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주말이잖아요. 또 이번 네. 올해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오늘 채팅창 진짜 느려졌어요. 네, 지금 오늘 답이 없어요. 지금 다들 적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오늘 적지 마세요. 댓글에는 역대급 참여도였는데 그러니까. 채팅창 참여도를 보니까 오늘 역대급 최저 투표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투표율이 거의 막 10% 이하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예. 지금 필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이제 커플이 돼가지고 네네. 엄청 열정적으로 노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일을 병행하거나 뭔가 자격증이라든가 네.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곤하긴 해요 확실히. 네. 몸의 피로도가 느껴지고 밤에 누우면 잠 오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아니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같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MZ세대 2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워라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 헤드라인 뭡니까? 워라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 잘못 만나면 피곤해서 못 쉬지만 정말 잘 만난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워라밸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 휴식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트를 해요.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그냥 늘어지게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해요. 커피숍에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픕니다.
차라리 이제 뭐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예 누워서 쉬면은 그게 휴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아예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잠을 자는 거지. 그렇죠. 예. 룸메이트죠. 그럼 룸메이트.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이거 데이트다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체력이 조금 세이브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채팅창이 안 올라가네요. 다들 네. 지금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쉬고 싶을 때 마음 들으실 수 있다. 네. 일단 오케이. 네. 다음 후보는요? 후보 6번은요. 친구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진다. 커플일 때는 친구들보다 연인과 놀기 때문에 우정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진이 유부남 둘에 무부남 하나가 있어. 저랑 침펄 듀오. 예. 찬성 의견은요. 친구들 만나면 술 많이 마시니까 여친이 친구들 만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멀어진 친구들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남친 여친 생기면 남사친 여사친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있어요. 데이트 때문에 친구들 모임은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서운해하긴 하네요. 반대 의견은요. 친구들도 여친 만난다고 나 안 만나줍니다. 후보 사진도 유부남 둘의 솔로 한 명이네요. 그죠. 헤어진 달에만 잠깐 돈독해요. 친구들도 바빠서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약속 잡기도 힘들고요. 요건 일리 있어요.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해지는 시기를 알려드릴까요? 결혼하시면 돼요. 결혼하는 순간 친구들이 정말 소중해지고요. 못 만나니까. 그리고 결혼한 사람끼리는 거의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 한번 해도 눈물이 확 나옵니다. 제가 어제 유부남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네. 예. 그렇게들 그 모이고 싶어 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반가워요. 뛰어오잖아요. 뛰어가지고 악수 아니에요. 그 포옹할 기세로 뛰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또 귀가하기 싫어하고. 아, 그죠. 예.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네. 예. 왜냐면 이제 그만큼 집에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잠깐에 나오는 외출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유부남들은 그런 경우인데 그냥 이제 커플일 경우랑 솔로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솔로들이 외로워지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네네. 이 친구들이 대부분 유부남이어가지고 그죠. 이제 그 모임 자체가 귀해져서 굉장히 잘 만나게 되긴 하지만 커플들은 아예 시간을 안 주죠. 커플들인 그럼요. 친구들은 아예 솔로인 친구들한테 시간을 아예 안 줍니다. 아, 물론 가끔 가다가 커플 중에 한 명이 그 본격적인 어떤 구직 활동에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잠깐 한시적으로는 뭐 어긋날 수 있죠, 시간이. 근데 보통은 군대랑 비슷한 양상이에요. 비율은 이상하지만 저녁 이후 한 달 정도만 반짝 만나고 저녁했다고 그 뒤로 1년 동안 친구들 만나고 다니지 않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밀당으로 감정 소비 안 해도 된다. 그래. 연인을 만나다 보면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밀당도 하면서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솔로면 내 기분만 살피면 됩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신경 쓰고 감정 소비 엄청나요. 여친이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눈치껏 맞는 대답을 찾다가 신경쇠약 올 뻔했어요. 아이, 만약에 게임 이거 재앙의 시작인데. 회사에서 들들 복기고 왔는데요. 여친이 밀당까지 하면 진짜 피곤하고 힘듭니다. 반대 의견은요. 밀당은 썸 탈 때 하는 거라서 막상 연애하면 안정적이고 감정 소비 거의 없습니다. 좋은 감정들이 훨씬 많죠. 모든 관계는 감정이 소비되어 회사에서는 감정 소비해가며 관계에 힘쓰면서 여친한테 감정 소비하는 건 싫은가요? 눈에 빤히 보이는 밀당을 하면 오히려 귀엽던데요. 그런 귀여운 밀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이제 그건 놀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네요. 썸 탈 때 하는 밀당하고 관계에 이 이름표가 붙었어. 우리는 이제 연인이야. 이 여기서 하는 밀당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의 차이죠. 썸 탈 때의 밀당은 비교도 안 된다? 썸 탈 때의 밀당은 서로 탐색전이죠. 사귈 때의 밀당이랑 네. 부부의 밀당이 또 다릅니까? 부부 되면 밀당할 시간이 없어요. 함께 이 풍파를 헤쳐나가야 되는 동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 싸움이 왜 나는 거예요? 독재와 독재가 만났으니까. 아, 부부 관계에서의 싸움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투정이에요. 투정. 알아줘라 좀 같은 투정 같은 거고 어차피 뭐 외부 저기 외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전후에도 쌓이고 미국식 밀당 아닙니다. 예. 부부는 전후다. 그렇죠. 그러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예. 근데 아무튼 이 밀당 썸 탈 때만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만나신 겁니다. 보통은 감정 노동을 감정 소모는 연애할 때 분명히 많이 하는 건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연애는 왜 합니까?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하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죠. 네. 그럼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감정 소모, 야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싶은 정도의 어떤 바닥을 보는 행동, 이건 다 연애할 때 나오죠. 밀려만 봤지 당겨진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린 그래서. 밀면 밀린다. 천밀밀이라고 그러죠. 천밀밀 그죠. 베테너들은 천밀밀. 계속 밀리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금속 피로라 그러잖아요. 금속 판을 계속 구겼다 폈다 하면 이렇게 뚝 부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못 견디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밀당으로 감정 소비. 다음은요. 후보 8번은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연인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나의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야구 포스트 시즌 티켓을 어렵게 예매했는데 그날이 3주년이더라고요. 당연히 여친 만났지만 아쉽긴 했습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데 여친은 호캉스 파라서 올해 캠핑을 못 갔습니다. 베디처럼 캠핑 갔다 호텔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베텐 보는 게 취미인데 아내가 쓸데없는 거 본다고 잔소리해가지고 숨어서 듣습니다. 아니 숨어서 들을 정도인 거야 이게? 어 그래도 고맙네요. 숨어서라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 본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 그럼 뭐 교육방송 보고 교양시사방송 봐야 됩니까 맨날? 베텐 교육방송이죠 사실. 사실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데이트할 때는 영화 새로 나오면 보러 가고 미술관도 가고 했는데 솔로 되고 핸드폰만 하지 문화생활을 안 해요. 게임도 같이 하는 게 재밌고 축구도 같이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모든 걸 혼자 하니 외롭네요. 축구를 같이 봐주는 여친 있나요? 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잘 만나야 되거든요. 자기 취미 상대방한테 권했을 때 흔쾌히 한번 추라이추라이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솔직히 연애생활의 앞날이 밝죠. 근데 보통은 자기 취미를 강요하지만 내 취미는 왜 안 받아주냐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좀 뭐 일리가 있죠. 운이 좀 있어야 된다. 축구를 같이 봐준다. 이거는 사실 뭐 K리그 직관이 아니면 네네. 우리나라 시간대에서는 유럽 축구가 보통은 험난한 시간대 하잖아요. 네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같이 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야구팬은 같이. 야구는 있더라고요. 괜찮죠. 야구는 괜찮죠. 야구는 네. 데일리 스포츠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두 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달라. 근데 둘이 붙었어. 그럼 이제 그냥 못 만나는 거죠. 예, 그 재밌죠 오히려. 너무 재밌나요? 예, 포수 뒤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중립 지역에서. 아 근데 만약에 우리 팀이 상대방을 스윕했어. 아 그것도 또 스토리고. 아 그래요? 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살살 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아주 행운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부터 취미를 서로 좀 공유하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잘 된 케이스인데 제 주변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취미 생활하러 나갈 때마다 두 가지 가중처벌이에요. 눈치 안 보고 놀아다닐 수 있다. 요거랑 겹쳐가지고 연격기가 들어가거든요. 괜찮죠. 아 이게 사실 스포츠는 만약에 상대팀이어도 서로 놀리는 재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는 뭐 행운이고요. 네네네. 예.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좀 마이너한 혹은 남초 취미를 한다. 뭐 서바이벌 게임을 좋아해. 약간 그러면 좀 아니면 뭐 MMORPG 같은 거 같이 하면 재밌죠. 계정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런 거를 여자분들도 잘 하시나요? 요즘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요? 뭐. 아니면 뭐 땡텐도 뭐 스위땡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뭐 협업 플레이 해도 되고. 제가 너무 지금 저만의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자, 아내분이랑 휘파람도 같이 부시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내가 음악 쪽에 취미가 좀 없습니다. 헬리콥터 같이 타시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전혀 그런 거 몰라요. 내가 하면은 되게 한심하게 봐요. 한심하게 본다? 집에서 할 때 진짜 한심하게 봅니다. 베텐러 채팅창이랑 거의 비슷한 표정인가요 혹시? 베텐러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뭘 좋아해줘요? 여기서 내가 헬리콥터 하면 날리면 난리 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 막. 오우, 야 이거 거꾸로 알고 계셨네. 역시 야 또 한다 또 한다 이 느낌이에요. 아 맨날 하는데 맨날 신기하네. 늘 새로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베텐 채팅창에서 힐링 받고 가거든요. 그래요? 집에서 하면은 좀 왜 하는 걸까? 채팅창도 아닌데? 이분들은 물음표가 잔뜩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밀당이죠. 밀면 땡기는 이분들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자 비조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친구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진다. 밀당으로 감정 소비 안 해도 된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 솔로여서 좋은 점 1, 2위는 뭐가 될까요? 아하 감정 소비 안 해도 되는 건 확실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연애하다가 정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분들은 물론 또 나중에 또 연애를 찾아서 가긴 하지만 최소한 연애할 때만큼 힘든 감정 소비는 별로 없잖아요.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는 그냥 풀면 되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네. 연애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감정 소비거든요. 자기 칼로 자기도 찌르고 상대도 해하는 느낌의 어떤 그 소모전. 이건 확실히 좀 있죠. 저는 1위는 취미 생활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 네. 여친이 생기면 취미 활동은 정말 시간 돈도 돈이지만 네. 시간 자체가 급,
깜깜하기 때문에 취미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뭐 이게 공유하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거든요. 취미 키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네네네. 예.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같이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할 수 있다면? 예?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좋긴 한데, 근데 네. 그 취미 활동이라는 게 이 데이트 감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탐닉하는 이거랑 데이트랑 이게 꼭 교집합이 돼야 되는 욕구는 없어요. 그 결과 지금 취미 왕이 되셨잖아요. 네? 취미 왕. 영화면 영화. 예. 뭐 뭐면 뭐 음악은 뭐. 같이 보고 싶은 영화는 또 있지만. 네네. 혼자 보고 싶은 영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부는 예. 극장 같이 안 가요. 따로 들어가요. 자, 저는 취미 생활 1위를 보고요. 다음 뭐라고 뭐. 보십니까? 밀당? 전 밀당이라고 봅니다. 밀당. 밀당 1위. 밀당 1위다? 취미 2위. 왜냐면 취미는 운 좋으면은 잘 맞아 들어가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밀당은 무조건 생기는 순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밀당 감정 소비 1위, 취미 생활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4강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가 만났는데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을 절약하지만 또 내 취미에 돈을 써야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돈 안 드는 취미도 있긴 하지만. 돈 안 드는 취미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탁구를 친다거나. 별로 안 됩니다. 혼자 어떻게 탁구를 쳐요? 무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 모르는 분이랑 매칭해서. 야, 탁구야말로 로컬 커뮤니티의 끝입니다. 거기 가면 다 친해지고 그래요. 아, 그건 진짜 인싸들만 하는 거지. 아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빡 하고 네네. 친해야 이제 조롱을 하지. 안 친하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상대의 기술에 경탄해 줍니다. 오, 좋았다고 이분 거.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아니면 뭐 돈 안 드는 취미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네요, 진짜로. 아, 뭐 자수를 하시든가. 뜨개질을 하시든가. 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뭐가 결승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취미 생활 즐길 수 있다. 아, 어렵네요. 채팅창에 땡튜브로 직캠 보면 영원이다. 그것도 이제 월 그 프리미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광고 보면서 음악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또 취미 생활 즐기려고 동호회 가서 커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사이거든요. 네. 요즘 시기라면 돈 절약할 수 있다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장점 아닐까요? 아, 슬프지 않나요? 그래도 슬프죠. 여친 생기면 슬프죠. 슬픈 세계예요 지금. 여친 생기는 거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은 여친 생겼을 때도 조금. 그렇죠. 그래.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아, 네, 저도. 돈은 기쁘게 쓰잖아요, 그래도. 아, 네, 저도 취미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 저도 취미 왕이기 때문에. 네. 운 좋게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외에 나머지는 버려야 되거든요. 이기는 있네요. 이제 혼자면 나한테 돈을 쓰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게 바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제가 돈 절약 얘기할 때는 슬프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모든 주제가 다 슬퍼요. 오늘 뭐가 올라가도 눈물 받아요. 배태는 원래 슬퍼요. 지난주 제일 개국할 때부터 계속 슬펐어요. 우리 지난주 좋았잖아요. 깔려 있는 패시브입니다. 슬픔은. 아니, 남을 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예,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거예요. 아, 웃는 전 취미 생활 결승 가야 된다고 봅니다. 취미 생활 받겠습니다. 가요? 네, 가요. 취미 생활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 안 보고 여행 놀러 다닐 수 있다 혹은 밀당으로 감정 소비 안 해도 된다 이 4강은요. 아, 나이대에 따라 많이 다른데 나이 좀 들고 연애하면은 밀당 별로 안 하긴 하거든요. 네. 적당히 그냥 적당히. 아, 어차피 서로의 그 맞춰주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이럴 땐 저럴 거고 이럴 땐 이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특약 하나만 정해주세요. 뭐요? 대충 대상이 몇 나이대가 뭐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아, 그럼 뭐 연애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달라요. 예. 달라요. 예, 저 40대인데 모르시겠지만 40대를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시겠지만 다릅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야, 이렇게 1060. 눈치 안 보고 여행 다닐 수 있다. 아, 근데 확실히 연애 그래 부부랑은 다르니까 유치권 행사 중 점유권 행사 면에서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더 확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우승 후보로 보는 게 감정 소비거든요. 예. 아, 그것 때문에 안 하신다는 설이 있죠. 누가 그래요? 제 안에서의 설. 아닙니다. 인간 배선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심리학도로서 연애할 때도 감정 소비라는 것을 네. 이제 주도권을 잘 가져가면 소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차이는 거예요. 주도권을 맨날 가져오는 게 차이는 거죠. 감정 소비가 아시죠? 갈까요? 감정 소비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감정 소비를 안 해도 된다.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솔로의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솔로의 장점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다. 그나마 하나 고른다면? 그나마 하나 고른다면 예. 감정 소비 안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취미 또는 감정으로 투표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감정 소비하다 보면은 근데 감정 소비해야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은 걸 배우긴 하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역대급 낮은 투표수 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러는 모두 패자입니다. 예, 완패.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 현재 결승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와 밀당으로 감정 소비 안 해도 된다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너무 슬프다고 모두가 패자 비참 7년 한 것보다 오늘 하루 이 월드컵 한 게 더 슬프다 우리 지금 서로의 가슴에 총질 중이다 투표 보이콧하자 오늘 월드컵 요약하면 주변에 인간이 없는 게 최고다 예 오늘 이걸 원한 이 월드컵 컨셉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작가님이 그리시던 그림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참 비슷하게 흥겹게 서로를 깔려고 했는데 슬퍼졌어요. 그러니까 장르 헷갈렸어요 지금 다들. 그냥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또 철업디 김영철 아, 형님이 네네네. 또 방송 생각방을 하고 하셨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이미 지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솔로여서 좋은 점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가 124표 밀당 감정 소비 안 한다가 231표로 감정 소비 우승입니다. 아 역시 무형적인 거였네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러네요. 근데 오늘 예상보다 많이들 투표를 하셨네요. 어쩌면 우리 뭐 다 경험이 있었나봐요. 예. 자 이종원 작가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부부간의 밀당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장기야 부럽지가 않어 끝곡입니다. 야, 양꿈 꾸세요.